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참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사우디 국부 펀드의 총재가 방한했다라는 소식이 꽤나 뜨겁습니다. 이 사우디 국부 펀드는 총 785조 원을 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2박 3일 일정으로 왔는데 내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왔고 또 기업의 실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 또 주가로는 어떻게 반영될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요 사우디 국부펀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방한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고 저희 좀 자세한 이야기 해볼까요? 네네. 사실 이게 지금 그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정확하게 좀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가 원래 이제 7일에서 8일에 그 좀 방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사실상 그 아직까지는 이제 별다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빈살만 왕세자의 최측근이자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방한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그 작년 5월에 그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부터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방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그 국부펀드를 통해서 그 총재가 삼성이든 현대차든 주요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CEO들을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 HD 현대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만약에 지금 그 국부펀드 총재가 입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에 대한 저번 주부터 이슈가 좀 잘 나왔다 한다면은 관심이 좀 높아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정이 되게 그 명확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렇게 뭐 기사나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이 좀 이제 논의가 오갈지가 궁금한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어떤 게 논의될 거다 이러한 좀 뉴스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내용식인데 이번에 네. 사우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좀 먼저 이제 풀어드려야 될 게 지난해 5월 그 윤 대통령 취임식에서 사우디 축하 사절단으로 그 국부펀드 총재가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력이 있었고 그 당시 때는 이제 양국 그 인프라, 그 에너지, 건설 등의 협력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방산, 의료, 과학기술 등의 파트너 관계사로서도 방안에 대한 그 대책을 좀 논의를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상 그 전에 그 왔을 때도 뭐 별 다른 내용보다는 사실상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올 것은 네옴시티 관련에 대해서 협력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북서부 홍해를 따라서 뭐 건설 중인 약 26만 5천 규모의 뭐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다라고 하는데 그냥 큰 틀로 네옴시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이게 거의 5천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삽을 뜨는 순간에는 이제 매출이 이제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부펀드 총재가 온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뭐 와서 식사만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전에 있던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D 현대 본사에 방문한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방문을 할 수 있는 영향 여건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대기업 총수도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긴 있긴 한데 여기에서 그 HD 현대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건설 기계 쪽이나 건설 인프라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사우디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건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 현대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HD 그 건설 기계 쪽인가 현대 건설 기계 쪽은 최근에 그 네옴시티 관련된 그
그 건자재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 기계 쪽에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봤을 때는 좀 더 깊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지금 뭐 자막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조선 건설기계 협력 강화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국영 해운사 관련된 합작 조선소 건설은 이전에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잡고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 HD 현대 건설 기계가 결국은 지금 네옴시티와 관련된 사우디 쪽에 수주를 좀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더 그 진척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 있는지 또 저희가 봐야 될 텐데. 추가적으로 볼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볼 만한 사항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 좀 이거를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지금 이번에 방안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작년에 11월 때 작년 11월 때 MOU나 그런 부분을 체결을 했던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좀 어느 정도의 진척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기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하면 네옴시티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뭐 MOU 체결도 했던 이력이 있고, 올해 1월에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그 관련된 그 국부펀드 총재를 만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만날 때마다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근 유가가 이제 배럴당 $85 정도에 그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사우디가 좀 어느 정도 감산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매일 100만 배럴씩 전략적 감산을 지금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그 4분기까지에는 그 감산이 유지가 된다 한다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가의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다만 여기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한 이유는 결국은 네옴시티에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 좀 어느 정도의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감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뭐 사우디 쪽의 그 유가에 대한 감산에 대한 포인트는 네옴시티에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다 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한다면 그리고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 사우디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건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뭐 사우디 쪽에 뭐 호나우두도 왔고 뭐 그렇잖아요. 축구 엄청난 이제 메이저 축구 선수들이 이제 오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를 봤을 때도 지금 사우디가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유가가 떨어지기에는 결국 사우디 감산에 따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게 지금 막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니 이 점을 봤을 때는 유가가 떨어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지금 네옴시티와 연관도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 반종민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요거랑 이제 연결을 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기업을 보자면은 이게 네옴시티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히림이나 한미 글로벌이나 코롱 글로벌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지난 1일부터 이 세 종목의 경우에는 급등을 좀 크게 했습니다. 네. 급등을 좀 크게 했고, 지난주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그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방한 후로부터 코멘트가 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 이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은 뭐 단기적인 조정이 다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일에 대한 진척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또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잡아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8일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중간에도 아마 보도자료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지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도 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건설이든 기계든 이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결국 이러한 연관점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 네옴시티의 일부로 끝날 수는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동돼서 같이 흘러갈 기업들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동시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인트 기업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조금 짚고 갈까요? 어떠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종목은 어떤 것들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 보시나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나온 것이 뭐 이번 달에 그 협력단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리스트가 좀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기업들은 굉장히 좀 상당히 그 참여를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달 중순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거 방문이 예정인데 대다수가 지금 뭐 네이버도 있습니다. 네이버도 있기는 한데 건설이든 기계 분야의 기업들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상승을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SY랑 유신 그리고 HD 현대건설 기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SY 경우에는 좀 히스토리가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종합 건축자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네옴시티 고품질 샌드위치 패널 관련된 폴리캠 하우스 모듈러 건설 기술 제공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쉽진 않지만은 결국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주택이 좀 필요할 건데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슈도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Y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지금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슈가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네. 접근하면은 너무 일단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접근하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등락폭이 네.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 보여가지고 네. 예, 등락폭이 좀 심한 네. 편이긴 한데 단기적인 접근으로 뭐 비중을 적게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7월에 있었던 뭐 주가가 뭐 6,040원까지 갔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여기에서 10%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지금 모멘텀에 대해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뜨고 그 주택을 짓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신입니다. 이 유신의 경우에는 그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지난 7월에 그 윤 대통령 그 우크라이나 재건 폴란드 사업 사절단에 합류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력이 있고 동사가 이제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좀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지만은 네옴시티와 이제 복합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기업 역시 지금 이 거래 동안 위에 지금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이 관점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건설기계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 계속 좀 모이 작이는데 이번에 재건 협력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건설 장비 73대를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광산 관련된 네.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투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지금 그 HD의 그 국부 펀드 총재가 방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뭐 좀 지지 구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HD 현대건설 기계는 꾸준히 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저희가 관련 종목들을 짚고 오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네. 만나봤던 종목들은 사실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짚지 않았는데 히림,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이런 기업들도 주가적인 측면을 함께 짚어보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반정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업들은 사실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비중으로 이제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기업이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선정을 해보고 갈까요? 일단 제일 빠르게 갈 것들은 SY가 좀 빠를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SY가 좀 빠를 것 같고 좀 더 나는 길게 가보고 느긋하게 좀 가보겠어 그러면은 HD 현대건설 기계와 한미글로벌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글로벌의 주가 흐름 한번 보고 갈까요? 예, 한미글로벌 주가 흐름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5월부터 이제 대폭 이제 조정을 받다가 지난 이제 9월에 이번 이제 9월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좀 길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뭐 중장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다면은 굳이 이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너무 이제 메리트를 좀 크게 잡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뭐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가 부각됐을 때는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뭐 8만 5천에서 9만 원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는 좀 그 관점을 좀 길게 보는 네.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이루다도 그 뷰티 미용기기 업체인데 사우디 관련된 지금 이슈가 좀 부각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네옴시티랑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네옴시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우디 때문에 여기도 네옴시티와 연관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사전에 네, 언급을 드린 거지. 네. 예, 전이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SY가 최고로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비중은 적게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오롱 글로벌은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도 어쨌든 간에 네옴시티랑 엮여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좋아 보이지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태라는 말은 좀 정정 드리겠고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쪽으로 그 네. 편성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뭐 맥시멈으로 16,000원대까지는 뭐 보고 접근은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뛰어나게 뭐 그렇게 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HD 그 현대건설 기계나 유신 쪽으로 아니 그 현대건설 기계와 SY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모멘텀을 갖고 싶다 하면은 유신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유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정민 소장님께서 네옴시티랑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네네.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서서 네옴시티를 거의 대부분 말씀해 주시다가 갑자기 좋은 종목은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S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셨고 그리고 또 반정민 소장님께서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신 약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뭐 운이 좋아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네. 이제 또 9월엔 추석도 있고 사실 네네. 9월 시장은 늘 좋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 단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기간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일 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뭐 일주일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느긋하게 2주 정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단기라고 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네. 2주 정도 했을 때 뭐 올라가면은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뭐 기분 좋게 그리고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추석 전에는 계속 좀 초전도체가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봤을 때 계속 좀 테마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SY도 뭐 네옴시티든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 좀 반도체 쪽은 좀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Y는 사실 건축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영업이익도 최근에 정말 많이 는 기업인데 최근에 나오는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